안녕하세요. 소닭비입니다. 오늘은 농장 방문해서 구입해온 다육이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농장 사장님과 친분이 있어서 예쁜 아이들 보이면 간혹 챙겨주세요. 오늘은 모노금을 득템해 왔습니다. 제가 키우던 모노금이 아파하길래 이렇게 모두 떼어서 입꼬지를 했어요. 예쁜 곰이 보이질 않네요. 마침 사장님이 그걸 아시고 예쁜 아이를 선물로 주셨어요. 얼굴이 참 예쁘죠? 기분 좋고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사온 다육이를 볼게요. 이 아이는요, 버클리금이라 해요. 예전엔 몸값이 엄청나게 무거웠으나 지금은 많이 저렴해졌어요. 얼굴을 보면요, 마치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예쁜 모습이죠? 농장 아이들은 대부분 적심을 해서 자구를 일리는데요. 이 버클림은 다행히도 자연군생이네요. 잘 다듬어서 어울리는 화분에 심어줘야겠습니다. 물은 조금만 주세요. 대부분 금은 일반 다육보다 물을 적게 주셔야 돼요. 참고하세요. 요 아이는요, 흑밥사예요. 많이 묵으면 까만 장미꽃 같죠? 물을 좋아하고요. 추위에 아주 약해요. 겨울에 조심해야 할 아이 중 하나입니다. 높이가 좀 있는 화분에 심으면 어울릴 것 같네요. 이 아이는 잽입니다. 네티지아라는 다른 이름도 있죠? 이렇게 초록이지만 묵히면 이런 정렬적인 붉은 입장으로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죠. 이 푸른 아이도 심어서 달달 구워야겠어요. 이 아이는요, 원종 엘레강스예요. 농장에서는 속성으로 키워야 하니 물을 자주 주거든요. 해서 얼굴이 이렇게 대접만 합니다. 달달 구우면 이렇게 사랑스러운 색감을 가진 입장으로 변해요. 너무 예쁘죠? 강한 빛을 좋아하고요. 물도 싫어하지 않는 아이예요. 이 아이도 햇빛에 달달 구워야겠어요. 선물로 받은 모노금은요, 대품으로 자라길 빌며 좀 넉넉한 화분에 심어줘야겠습니다. 항상 농장 갔다 오는 길은 양손은 무겁고 지갑은 가벼워도 콧노래가 나오죠. 오늘도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꾹 눌러주세요. 많이 행복하세요.